만둣국이에요. 이복식 만둣국입니다. 재료는 그 게시글에 적어 있고요. 제가 며칠 전에 그 만두를 빚어놨었거든요. 냉동 해둔 만두를 찜기에 찝니다. 9개 꺼냈어요. 찜기에 찌는 그 사이에 계란 지단을 붙여 놓습니다. 황기입니다. 김 바삭하게 구워 놓고 고명을 올릴 거예요. 앞뒤로 바삭하게. 구워진 김은 비닐팩에다가 넣어서 싹싹싹싹 비벼줍니다. 계란지단은 채를 썰어줍니다. 나리나리 개나리. 그 사이에 만두가 찢어졌어요. 아주 촉촉하네요. 사골국수입니다. 멸치육수나 다시다 국물도 가능해요. 조선간장, 국간장 한 수저로 간을하고 찐 만두를 삶아진 만두잖아요. 사골육수 국물이 끓어요. 여기에다 하나씩 퐁당퐁당 넣어주세요.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만둣국이에요. 만두를 넣고 아까 9개 꺼냈잖아요. 거기서 7개만 지금 넣었어요. 2개는 초간장에 찍어 먹을 거예요. 오우, 맛있게 아주 잘 끓어요. 이렇게 하면 금방 만둣국 먹고 싶을 때 금방 할 수가 있잖아요. 여기다가 계란지단 올리고 한번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이 올려봤어요. 대박이잖아요. 대박. 순삭. 김가루 올리면 끝.